못되신다면 고민 상담! 아하! 자,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또 클릭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또 더 힘내서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 소중한 말씀해 주신 인생 주치의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세남군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만신 꽃대신당 이화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나 오늘도 또 깔끔하게. 네. 오늘 색깔이 또 약간 뭐, 뭔가 고급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저것도 금붙이인가요? 아, 짝퉁입니다. 와우. 오, 괜히 욕심나요. 가져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냥 자, 절도로 들어가요. 아, 절도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네. 여러분들. 네. 큰일 나요. 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한동안 어떠셨어요? 아, 뭐 바쁘게 지내고. 네. 또 산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 건강을 많이 챙겨놔야. 네. 또 좋은 상담들 많이 하니까. 왜냐면 체력적으로 우리도 기가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기가 뭐 나가는 거죠. 그럼요. 저 나쁜 기는 다 나한테 갖고 오고 좋은 기를 나눠주고. 네. 실력이 원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조절을 해가면서. 건강 하지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오늘 게스트가. 네. 나이 좀 있다. 오? 맞아요.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맞죠? 예, 맞아요. 역시. 나 무당이야. 무당이 역시 무당이셔. 예, 무당이셔. 나 무당이야.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제가 또. 이거 행동으로, 그런 거 표현으로 어떤 분인지 느껴줄게요. 이렇게. 자, 소리가 중요해. 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명한 음악 이 부분이에요. 이 드라마의 유명한 음악. 이름은 다 죽어! 나 안 무서워! 뭐야? 아, 몰라. 아니, 아, 알겠어. 자.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의 중요한 노래죠. 예, 그거를 한 건데.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 아니, 오징어가 지금 막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나오는 이분은, 황동혁 감독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아우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난 그 프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프로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아, 이거 난 테레비하고는 진짜. 네. 뉴스 아니면 보질 않았어. 진짜 가끔씩 돌려보시긴 하는데 하필이면 그런 넷플릭스에 관련된 게, 아니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게 안 나오셨던 거야. 가끔씩 돌려보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예인들은 싫어해. 아, 그쵸. 난 재영 씨도 몰랐어. 아, 몰랐어요. 저 유명한 개그맨인데 날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징어 게임의 유미경으로 정말 유명하게, 아, 진짜 전 세계로 얼굴이 퍼져나간 보시면 017번 도종수로, 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우 이상희 씨입니다. 이상희 씨인데 오징어 게임으로, 그 유리공으로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오징어 게임 잘 모르시니까 자료 한번 보고 가시죠. 자료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뭐 하는 거야? 시장 끌지 마. 잠깐만요.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유리공장에서만 30년을 일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강화유리는 비스듬한 각도로 빛에 비춰보면 희미하게 얼룩 같은 게 보여요. 이분이에요. 뭘 룸이에요. 모르시잖아요. 나는 몰라요. 자, 그러면 배우 이상희 씨를 모십니다. 배우님,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해야 하시고요. 아, 오늘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마스크는 벗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벗어도 돼요? 네네. 아, 요새 불안한데. 아, 예, 저희가 또 다 검사를 하고 코끝만 다 쑤셔가지고. 네. 자, 우리 선생님이 TV를 많이 안 보세요. 근데 오징어 게임도 못 보셨대요. 그 유명한 걸 세 개를 다 아우르. 근데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 이상희 씨 얼굴을 보는 동안 보는 순간 아, 이상희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나오시죠. 이상희 씨 얼굴 아셨어.
고맙습니다. 아, 네. 얼굴에 이렇게 비치는 거는 네. 그 프로를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먹고 산이라고. 네. 나도. 여기저기서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네. 네. 편인데 영화를 해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뵙고 뭐 감초 역할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 먹고 살라고. 다 먹고 살라고 하네요. 저희도 다 먹고 살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네. 저도 도둑질을 배웠어요. 그럼 절도로 들어가요. 자, 유리공으로 나오셨어요. 네. 유리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그 유리를 다 체크하면서 네. 가시는데. 하여튼 그 전세공 가시면서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면 뭐 어떻게 좀 많은 질문이 있었겠지만 어떠세요? 여기서 좀 불러주시더라고요. 많이 불러주시나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좀 더 좀 더 알아봐 주시고 그동안 했던 거는 아무 소용 없고 오징어 하나로 그냥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뭐 어쩌고 한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네. 난리 났다고 그래서 난 또 얘가 보고 어디서 가서 또 여자를 또 이렇게 했냐고 사고 쳤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난리 났어 그래서 네. 네. 그동안 영화 한 15년 이렇게 하면서 연극하다가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얼씬얼씬 기웃기웃 했는데 그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진짜 오징어 하나로 그냥. 그게 나의 어떤 이제 노고의 마침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기회점이 된 거지. 네. 내 인생에 노력했던 거에 고생이 희노애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자칭 핵잠수함이라고. 아주 깊이. 네,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뜨긴 뜨잖아요. 그리고 가끔 자주 떠요. 안 뜰지도 몰라. 핵이 폭발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오늘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또 고민 상담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인 고민은 뭐 이거죠. 이제 지금 제가 61년생인데. 소띠. 네네, 소띠. 네. 소띠. 그런데 전라도 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3 때부터 이제 뭐 탤런트 시험 보고 그러고 댕겼더라고요. 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 친구들이 꿈이.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정환경 주사소에 탤런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그래서 기억을 했는데 그럼 이제 뭔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제 주변에 이제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은 이제 막 텔레비 나오고 보는데 저는 연극을 동승동에서 안 하고 인천에서 했어요. 인천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죽을 맛이죠. 그렇게 버티고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42년을 버티고 했는데 오직 그러면 이제 핵잠수함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디어 한번 올라오셨네요. 한번 크게 걸렸네요. 크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덕분에 이제 뭐 이렇게까지 저걸 했는데 나한테 진짜 이제는 돌아서도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데 부모 형제들이 한 번도 제가 연극하는 거,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 있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드릴게요. 성함이? 이상희. 네. 이상희 씨. 네네. 어디 이시죠? 경주 이시. 경주. 네. 그러니까 신축생이라고 그랬죠? 네. 생일이? 어머니 조남 어머니 성씨가 박씨요. 네. 어디 박씨예요? 밀양 박씨로 알고 있거든요. 자, 저 손목 좀 주세요. 조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팔자의 고생은 타고나야 됩니다. 가난도 배고픔도 슬픔도 이 시대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지만 남달리 동기 친구들을 비하면 동료들을 비하면 나는 항상 까여야 됐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고생도 남들보다 많이 했는데 꼭 내 걸 뺏기고 자 누구를 도와주고 나면 뒤통수 맞아야 되고 자 부모가 있으면은 다른 새끼들은 뒷바라지는데 꼭 나 때 되면 등록금을 안 주든지 뭐를 하지 말라 했든지 내가 이걸 한다면 콩이야 팥이야 그래야 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그거의 드라마에 어찌됐든 내가 뜰 수 있었던 거는 그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회였어. 응? 자 많이 힘들었어요. 어저께까지 너무 힘들었어. 자존심으로 이 승질 보통이 넘어요. 우리 이 선생님 승질 보통 넘어요. 본인 생각할 때 어때요?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 솔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진짜 그래요. 왜냐면 승질이 들어본 것보다 대쪽 같죠. 네. 꼴을 못 봅니다. 정확하지 않고 콩나는데 콩나야 되고 판나는데 판나야 되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고 매서운 사람이야. 또 끼가 만발하고 홍길동 같은 사주야.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주인데 못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뭐든지 내가.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타고난 복은 팔자는 운명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자 내가 그 해 내가 타고났을 때 그 해 운명적으로 내가 다치냐 손해를 보냐 망하냐 흥하냐 내가 엎어지냐 깨지느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년에 운세라는 게 있고 내가 그걸 피해가야 되는데 피해가지를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 또 타고난 내가 조상전에 이 타고난 맥으로 보면 조상복을 크게 갖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정말 누구 때문에 내가 희생을 늘 해야 돼. 부모 때문에 나는 열자 집 중에서 내가 제일 후자야. 내가 누구보단 더 앞장서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나는 빛이 안 나. 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탤런트 생활을 해도 그렇고 내가 더 일을 남들보다 남들은 10시간 자면 나는 5시간 자야 되거든. 그러고 일했는데 나는 항상 뺏겼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러다 보면 내가 울분이 나. 울분이 한 번씩 우리 이 선생님이 나서 우악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집안의 할아버지가 본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승질이 대단해. 이 집안의 할아버지가. 아니, 그리고 여기 윗대 할머니가 둘이다 그래. 여자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선산의 묘바람이라고 하죠. 네. 선산의 묘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도 조금 힘들었고 우리 이 선생님도 후손도 조금 힘든 게 있었다. 그리고 종교가 뭐예요? 무교예요? 예, 마누라 따라서 교회 나가? 성당에 다녔는데 맞지 않아? 거기도 예, 나 안 맞아서 안 맞죠. 당신은 내가 봤을 때는 성당에 마누라 때문에 갔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종교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내가 굳이 한다라면은 불자가 맞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스님 사주야. 근데 내가 타고난 조상복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꼭 뭐가 내가 뭐 좀 하려면 가로막어. 희한하게 가로막어. 그쵸? 그쵸. 뭐가 안 돼. 아니면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마누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가 안 돼도 안 돼야 되는 그런 서러움이 많아. 네. 자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그러셔요. 자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서부터는 본인이 좀 뭔가가 새로이 지금 계획 먹인 게 막혀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풀린다 그러셔. 뭔가가 지금 그동안에 늪에 빠지고 아파했던 거, 엎어졌던 거 지난 4, 5년이, 3, 4년이 나한테 너무 보이지 않는 정말 아픔의 시련이 너무 컸어요. 야. 맞죠?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사방에서 뚫어진다 그러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불안해. 문제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네. 자신감이 없어. 욕망이 없어. 왜 그러세요? 뭐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왜 자꾸 슬픔에 잠기세요? 어? 다 80 먹은 노인네처럼 어? 다 귀찮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지. 다 귀찮아. 그러지 마. 어? 이제는 살 때가 됐어. 마음을 좀 내려놓자. 이 선생님. 노력할게. 네. 여기 가슴에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빼야 돼. 여기 있는 거 빼야 돼. 여기 있는 거 빼야 돼. 어? 이거 빼야 돼. 어? 이래갖고는 나중에 내 고집에 엉뚱한 생각해. 어? 이제는 털어버리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야 좋은 게 나한테 오지. 자꾸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잖아. 응? 그러니까 좀 마음을 푸셔야 돼. 네. 그래야 돼.
립에 너무 빠져 있어요. 네. 원래는 성당보다는 네.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좀 하세요. 난 절에 가고 싶어요. 절에 가세요. 네. 절에 가시는데 한 가지 대웅전에서는 그냥 절만 하세요. 그리고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산정승 드렸다고. 나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집안에 빌든 할머니가 있으니까 산신각이라서 예. 많이 빌어야 돼. 산소에 탈 때문에 당신네들이 조금 어려운 게 당했어. 그 할머니가 예전부터 윗대 조상, 윗대 증조부, 보조부, 육대부, 칠대부 거기에 산신제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다 나온 것처럼 좀 버리자. 다 털이자. 아주 싹 버리자. 오장육부를 조금 다 씻어내자. 이러셔. 누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많이 자손을 위해서 많이 빌었어. 그 네.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세요. 차 운전하면서 연부소리 들으세요. 들어서 마음의 수행을 하세요. 명상도 좀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자꾸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 같아. 이 선생님. 네. 내가 종교를 내가 조금 뭔가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 좋게 연예계 쪽으로 빠졌는데 고생을 너무 했죠. 네. 그러는데 그래도 믿는 도깨 발등 찍히는 게 아니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내가 열 번 찍어서 오징어인지 뭐 문어인지 그거라도 해서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인지 문어인지 그거라도 해서 내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맞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했던 거에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네. 그 한 부분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한 부분만 떨쳐버리면 이제는 풀려요. 우리가 이 오행 자체의 피해 이 조상이 여기에 넘나드는 거야. 그래서 너 혼 하나 빼는 거니까 자, 한 너 빼야 돼. 그러니까 그거 잘 빼면 우리 이 선생님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선생님 다음.